내가 여기 형 혜미를 무조건 포기해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. 막 혜미가 안 울면은 네가 운다는 걸 알아야지. 아, 형들은 아직 사랑을 몰라. 아, 혜미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. 아, 그게 사랑이라니까. 그러니까 그 사랑 니들끼리 잘하라고. 나 빼고 약속해. 내가 이기면 혜미랑 데이트해 주기. 좋아, 그럼 이렇게 해. 진호 네가 이기면 너 우리 사무실 나가. 그럴 일 없을 겁니다. 나도 그럴 일 없을 거다. 케이나, 너 무슨 일 있어? 내가 냄새가 난다고 했지. 야, 너는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냐?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털어버리자. 창렬 씨? 씨는 무슨? 창렬이 에이 완전 이생 양아치 같은 놈. 됐어. 나 등신이야. 밖에 등신. 야야 네가 어디가 어때서. 너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.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 되게 많았어. 나도 학교 다닐 때부터 너 쭉 좋아했었다. 몰랐지? 알지. 나도 너 좋아해, 친구야. 아, 뭐 그런 거 말고, 그러니까 남자 대 여자로, 어? 이제 나한테 오라고 하면 너 올래? 나 지금부터 키스할 거다. 싫으면 피해. 알지? 어, 그래. 알았으니까 일단 옷부터 좀 벗자. 아우, 냄새. 사랑해, 개인아. 뭐? 사랑한다고! 어? 잠깐만. 야! 미친놈아! 그래, 미쳤다. 너 때문에 완전히 미쳤다. 진심이라고 그렇게 안 보이냐? 어?
안 됐다. 너 오늘 너 쥐고 나 쥐고. 야 잠깐만 얘 얘 야 미친이야. 아 야 아 미친이야. 야 미친이야. 나 미친이야. 미친이야. 좋은 말이야. 혜미야. 해고를 축하한다. 너나 해라, 데이트. 야, 씨. 야, 잠깐만, 내 얘기 좀. 야, 잠깐만, 내 얘기. 야, 야, 미친놈아. 아, 뭡니까? 어? 아, 그거 변태다. 프로포즈? 프로포즈 받는다더니 그새 남자가 바뀌셨네.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래요? 정황 증거란 말 알아요? 이럴 때 딱 어울리는 말이죠. 형! 형! 어디 가? 정황 증거. 아니,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... 형, 거리 적힌 말 진심이야? 형 이런 사람 아니잖아. 아, 김태형, 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. 아, 형, 아 제발 이러지 마. 아, 난 사랑할 수밖에 없어. 아, 형. 그거 정말 너무하시네. 살짝 빠져요. 아니 사랑한다잖아요. 그런 거 아니거든요. 야, 너 술 깨고 오잖아. 형, 아 가지 마. 아, 형은 사랑을 몰라. 저기요.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약자래요. 남자나 여자나. 누나. 그래. 네. 우리 같이 힘내자. 저기요. 또 뭡니까? 아침에 오해해서 미안합니다. 뭐요? 무슨 오해요? 참 힘든 사랑 하시네요.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쪽만큼 힘들겠어요? 네? 내일, 아니 오늘 뭐 하세요? 오늘 친한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왜요? 결혼식? 저기요, 잘 들어보세요. 이건 제 친구 얘기인데요. 이 녀석의 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모르고 그 결혼식에 간 거예요. 나 진짜 말도 안 돼. 세상에 그렇게 둔한 여자가 어딨어요. 택시! 430의 5458. 이번엔 확실히 제가 먼저 잡은 거 맞죠? 근데 그 결혼식에 간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? 그야 두고 보면 알겠죠. 뭐라는 거야? 지가 먼저 타고 갔어.